다음 경기는 스웨덴. 부자철 선수가 지금 2주 부상이니까 이재성 선수로 바꾸고 황희찬 선수 최전방 놓고 왼쪽 윙백을 박주호, 정우영, 기성용, 이청용,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오케이. 이 멤버 좋네요. 그 스웨덴은 선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뭐 질라탄도 있고 약간 옛날 선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리용, 리. 또 다른 리. 주고 다시 와라. 엘만더도 아직 있죠. 칼스트롬도 있고. 태클. 나이스 태클. 아까비. 한번 더. 오! 왼쪽으로, 왼쪽으로. 반대 계속 비죠. 자,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걸렸다, 항의! 아, 저거를 저렇게 헤딩하면 안 되지. 이재성, 빠른 커버, 나이스 패스, 반대 맞죠? 차분하게, 차분하게. 벌려야죠, 공간 벌려야죠. 급하지 않게. 가까운 데 한번 주고. 손흥민 봤다, 손흥민. 황희찬! 아쉽다. 헤딩. 아, 괜찮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압도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뱉다. 아. 출발이 좋습니다. 역주행, 어디가? 이청용. 툭 주고, 황희찬, 슛! 왜? 오케이. 손흥민 선수 골. 1대0. 이거 막아야 되는데. 드리블 나이스. 잘하네. 역습 가야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역습 한방 노려야 돼요. 자, 가자. 플라탄 몸빵 좋죠? 오, 잘 줬다. 안 돼! 나이스! 나이스 키퍼. 자, 김영권 헤딩 클리어. 앞에. 주고 바로 한 번에 그치. 페이크. 아, 슈페인팅을 썼었어야 되는데. 질라탄이 진짜 몸빵이 좋아가지고 이게 뺏기가 어려워요. 차분하게 패스 주고 앞에 툭툭. 우와, 실수했다. 자, 위에
롱패스 하지 말아야겠다. 요럴 때 한번 해야죠. 자, 이게 무슨 패스야? 이재성? 이게 게임을 하면서 같이 말을 하려니까 이게 어렵네요. 특히 위닝 같은 거는 빨리빨리 그 방향이 바뀌고 하니까. 어, 왜? 아, 이거 마우스가 잘못 눌렸네. 먹힐 뻔했죠? 다행히도 괜찮아졌습니다. 말해주고 2대1 주고 뛰어. 반대 봐라, 반대. 이거 걷어. 막, 아이고. 오케이. 기성용! 나이스 슈팅. 전반전 딱 끝날 지금 필이죠. 1대0. 선수 컨디션이, 체력이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후반전. 같이 막아. 여기 드리블을 이렇게. 이성용! 정우영! 이재성! 리용! 무슨 플레이? 잘 줬다. 뛰! 2대1 뛰, 2대1. 그게 아니지. 나이스 컷. 좀 긴가요? 아, 그게 아니지. 패스를 조절해야지. 아, 이런. 코너킥? 세트피스 항상 조심해야죠. 아무도 없나? 오! 반대. 아, 미드필더 내려오기 전에, 아이고. 주고. 가자. 손흥민. 아이고, 아깝다. 오, 예스! 황희찬! 아, 안 들어갔어. 저거를 못 내다니. 실망인데. 김진수 바꾸고요. 이청용 선수 자리에 리승우 한번 넣을게요. 아, 그거는 넣어줘야지. 리승우! 이게 뭐야? 뱉다, 텅텅 뱉다. 뛰어. 자, 올리자. 올리는 척 하면서 더 내려와서. 로인.
잘못 줬다. 잘못 줬다. 줄 데가 없어. 자. 황희찬 이번엔. 아, 그렇지. 이번엔 넣어야지. 이번에 오버래핑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먹히나? 근데 이청용 선수를 제가 뺀 걸로 아는데? 아, 내가 잘못 넣었구나. 바꿀게요, 위치를 그러면. 반대편 승우 이용 가운데 텅텅 몄다. 가운데 두고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오! 슛! 어이! 골! 이승우 선수의 지금 원맨쇼죠, 원맨쇼. 마지막에 누가 넣는 거야? 3대 0. 나이스 컷. 자, 뛰세요. 손, 뛰세요, 손. 자, 한 명 제끼고. 그렇지. 아, 좋았어. 황희찬, 손흥민, 나이스. 4대 0. 스웨덴전에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 월드컵에서. 나이스 패스. 계속 공격하는 거야. 계속 이 정도 금액 차, 점수 차이면 수비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 계속 몰아붙이는 거야. 계속 비죠 여기. 아, 아깝다. 과감하게 때려봤는데. 나이스 기성용. 아, 오늘 기성용 선수 진짜 잘했죠. 네, 4대 0으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MOM으로 뽑혔네요. 손흥민 선수 한 골, 황희찬, 이청용, 황희찬 이렇게 골 넣었네요.